징용에 관련된 아니, 거는 다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왜 못 받아들인다. 아, 이번에 왜 못 넣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아,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같은 구조에서 인정을 했다고 봐야죠.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2015년에 부정을 했잖아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계. 총내님 승계했잖아요. 승계. 아니 안 보. 총내님. 아니 그 텍스트 안 보세요? 이쪽을 보십시오. 좀 보세요. 좀 텍스트 좀 보세요. 부정을 했습니다. 군함도 하고 이번에 사도강상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아니죠. 2015년에 한 거를 승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딴 겁니까? 그러면 중간에 이런 말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승계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강제성이 있다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강제성이 있다고 쓰는 거하고는 외교적인 하나의 그걸 폼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모를 것 같죠. 총리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론조사에 압도적입니다. 뭐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독립감정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 여론조사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강변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 이 사도광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 외교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협상 결과 답변 자료입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했다. 물론 현장에 설치 안 하고 다른 데였습니다.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요. 외교부 보도자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걸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설치된 전시물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전시물이기 때문에 그 양쪽의 의견을 다 병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조금 이것이 좀 충분치 않지 않냐. 그러나 그 일본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그것이 강제로 징용이 된 거고 고생을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전시를 하자 하는 것에 우선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뭐 한쪽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했다든지 또는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제가 아니라는 거를 뭐 그렇게 우긴다든지 하는 거는 네, 뒷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네. 그 뭐 조선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반도인으로 해놨는데요. 특유의 불결한 악습이 있다.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이게 지금 성과라고 이야기를 한 이 말이 됩니까? 이 외교부가 이거 제정신입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그 옆에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니 제 말씀은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시를 하고 그 대신에 고용기간 만료자에 대해서 이유 불문 전원 취로토록 했다라고 네. 하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얘기도 같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한쪽을 완전히 역사적인 그 소위 문자로서 남아있는 거를 이 양쪽을 다 기록을 한 것에 합의를 한 거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아니 답변 시간은 전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이 문구에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총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꼭 기재한다면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강제라고 하는 단어가 왜 안 들어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답변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구를 했지만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게 답변입니다.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그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답변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군함도 2015년에 합의를 할 때 한 동원의 강제성과 가혹한 환경을 드러내는 것을 적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군함도 하고 이번에 사도광산은 프레임 구조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군함도에서 얘기한 거를 우리는 총리님, 다 승계하고. 총리님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강제라고 하는 표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5년에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PT 뒤에 거 보십시오. 들어갔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군함도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당시 기시다 외무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스트 워크라고 하는 표현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21년 종군 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오해를 주기 때문에 위안부 단순 징용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답변 좀 드릴까요? 하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적어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이번에 협상의 가장 중심은 그런 내용을 미리 박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시를. 그래서 미리 전시를 했습니다. 강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죠. 그런 이제까지의 모든 그런 그 징용에 관련된 아니, 거는 다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이번엔 왜 못 넣었어요? 받아들인다. 아, 이번엔 왜 못 넣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같은 구조에서 인정을 했다고 봐야죠.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명기하자고 하면 반대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DJ 오부치 소원도 뒤에 수상들이 그거를 승계한다고 그랬지 그걸 다시 반복하진 않았잖아요.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2015년에 부정을 했잖아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계. 총리님. 승계했잖아요. 승계. 아니, 안 보, 총리님. 아니 그 텍스트 안 보세요? 이쪽을 보십시오. 좀 보세요. 좀 텍스트 좀 보세요. 2015년에 이미 부정을 했잖아요. 강제노동을. 아니 규정을 했으니까 그거를 승계하면은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뭐를 승계? 아, 똑같은 구조잖아요. 똑같은 구조. 부정을 했다니까요. 아니 똑같은 구조라니까요. 정부 입장을 승계하는데 부정을 했어요. 군함도 하고 이번에 사도강상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아니죠. 2015년에 한도를 승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따는 겁니까? 그러면 중간에 이런 말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승계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강제성이 있다고 수면되는 거잖아요. 강제성이 있다고 쓰는 거하고는 외교적인 하나의 그걸 폼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유엔 같은데 가보세요. 유엔 결의안을 보시면 수많은 것이 정말 제가 bearing in mind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거는 바로 그런 강제적인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천만에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읽어보십시오. 일본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작업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외교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 협상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일본은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개편안을 승인해서 당사국 간 대화가 무제한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기록물이 못 올라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록유산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르죠. 똑같습니다. 다르죠.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록유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아니,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다 승계를 한 거 아닙니까? 군함도하고 사도광산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